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제가 합격한 영상까지 올려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합격을 하고 나서 우리가 어떤 서류들을 준비하고 또 추가적인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필수적인 요소들을 설명드리려고 해요. 먼저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제 합격을 하시고 나면 며칠, 뭐 일주일, 이주일 뒤에 이런 합격 확인 메일을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CUNY 넘버가 우리 아이디를 만들 때 나오거든요. 이 학교 그 입학 부서 담당자와 아니면은 국제학생 부서 처 담당자분들과 메일을 주고받을 때이 번호를 항상 꼭 기억하고 계셨다가 이거를 항상 메일을 쓸때 번호를 입력하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번호 는그 CUNY 사이트에서도 학생 사이트에서도 항상 쓰이니까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을 항상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면은 합격했다는 메일이 와 있고요. 그러면 이제 학교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새로 어드미션 여기를 눌러서 홈 accepted students에 들어가면은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스텝별로 이렇게 쫙 나와 있어요. 그래서 1번과 2번 스텝은 우리는 이미 돼 있으니까 건너뛰고 이제 스텝 3, 이뮤니제이션 폼을 제출하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예방접종 증명서인데요. MMR이라고 홍진, 풍진, 홍역, 뭐 볼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아기 때 맞는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혹은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아마 육아수첩이라는 그 쬐그마한 아기 때뭐 예방접종 맞아서 기록해 놓는 거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거를 살펴보시고 아니면 저보다 어리신 분들 혹은 이제 막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알기로 그 질병관리청 그 사이트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시면은 전자적으로 다 체크가 돼 있어요. 이제 제가 알기로는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그게 다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정확한 사항은 한번 들어가 보셔서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군대에서도 이게 예방접종을 맞잖아요. 그래서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2010 8년 혹은 19년 이후로 입대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또한 질병관리청에 전자적으로 등록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두개다 해당 사항이 아니어서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소아과 있잖아요. 그 저는 육아수첩이 다행히 있었어서 거기에 보고 이제 그 소아과를 찾아가서 의사 선생님께 부탁을 해서 써달라고 했고 이제 다행히 전 받을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아예 이 모든 것에 해당 사항이 없으신 분들은, 다시 예방접종을 맞아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세 개를 맞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두 번을 맞아야 되는데, 첫 번째를 맞고 최소 28일 후인가? 그 후에 맞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아무것도 예방접종을 맞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빨리 가서 이두번 맞아야 되는 예방접종을 빨리 맞으시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MMR을 완료되었다 하면은 메닝기티스 폼이라는 게또 있어요. 이거는 그 뇌수막염이라는 건데요. 그것도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다 맞았을 거고 군대를 갔다 오지 않으셨어도 이거는 꼭 맞을 필요는 없는 게 이게 CUNY 사이트로 들어가면은 전자적으로 이제 해결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안 맞아도 안 맞겠다라는 것도 체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인지를 했다 이 문서를 통해서 인지를 했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확인하는 것이지 필수적으로 뇌수막염 예방접종을 맞으라고 강요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의 선택 혹은 이미 맞았다면은 뭐 맞았다는 걸 증명해서 내시면 되고 그거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뭐 맞으시던지 안 맞으시던지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뇌수막염은 MMR은 맞아야 되고 뇌수막염은 본인 선택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저 같은 경우에는 브롱스 커뮤니티 칼리지를 지원했는데, 여기 이게 헬스 서비스 센터가 있잖아요, 학교마다. 이제 거기에 가시면 그 양식이 있어요. 여기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브롱스 커뮤니티 칼리지 큐니 이뮤니제이션 레코드 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본인의 뭐성 이름 생년월일 이제 아까 그 아이디 넘버 큐니 넘버 본인의 8자리 큐니 넘버 있잖아요. 아까 기억하라고 했던 그걸 적으시면 되고 핸드폰 이메일 어드레스 다 적고 나서 이제 파트 2는 여기 보시면 completed by the student니까 내가 작성을 하는 것이고 파트 3는 to be completed by a healthcare provider니까 이제 의사 혹은 뭐 건강보험 대리인 이런 분들이 작성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MMR 홍역 볼거리 풍진 예방접종을 맞았다 언제 맞았다를 이제 써주시고 이거 3개 칸 중에 하나에다가 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의사분의 뭐 이름, 주소, 그 사인, 라이센스 넘버, 폰 넘버를 요렇게 요거요. 3번까지 요거를 작성해서 내시면 4번은 Office of Health Service Staff Use Only니까 이제 4번은 학교에서 알아서 작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경 쓸 거는 1번을 작성하고 나서 2번까지 한 다음에 이제 3번을 의사 선생님께 부탁을 하자. 이게 요점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뭐가 필요한지 대충 참고 사항들이 나와 있어요.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왜냐하면은 이제 법적으로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맞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다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1번 페이지를 작성해서 그 헬스 서비스 센터에 이메일 혹은 팩스를 보내거나 저 같은 경우에는 헬스 서비스 센터에 이메일을 보내고 그다음에 큐니 그 사이트 있잖아요. 우리 요 사이트 들어가면 나오는 화면 요 사이트로 들어가서 스튜던트 센터를 들어가서 다큐먼 업로드가 있거든요. 거기다가도 이 양식을 똑같이 올릴 수 있으니까 요거를 뽑으셔서 작성을 해서 PDF 스캔을 하나 떠서 학교 헬스 서비스 센터에다 하나를 내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큐니니까 큐니 그 전자 사이트로 들어가서 학생 서비스 센터에 들어가서 문서를 하나 또 업로드하는 거.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면은 이제 우리는 국제 학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F1 비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F1 비자를 받으려면은 I-20이라는 문서가 있어야 돼요. 이게 국제 학생 증명서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학교 사이트를 들어와서 International Student로 들어가서 New Student 이 칸을 누르면 이제 어떻게 하라고 다 나와 있어요. 학교 사이트에. 그래서 I-20에 어플라이를 해야 된다. 그리고 F1 비자 어플라이를 해야 된다. 그러고 나서 미국에 들어가서 학교에다 보고를 해라.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눠서 다 나와 있고요. 여기 내용에 읽어보면은 이제 국제학생관계처에 먼저 컨택을 해서 I-20 어플리케이션을 해야 된다. 그러고 나서 이제 I-20를 받고 나서 요거 서비스 피를 내고 그 다음에 F1 비자에 신청을 해라. 그 다음에 인터뷰를 잡아서 비자 인터뷰를 보고 나서 이제 그 수업 시작일 30일 전까지 최대 30일 전까지만 입국 허가가 되고 뭐한달더한 달보다 더 전에 입국은 불가능하거든요. 요 점도 꼭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학교 사이트에 보면은 다 나와 있으니까 요거 요렇게 두개 페이지는 꼭한 번씩 보시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우리 학교 헬스 서비스 센터 아까 제가 말했던 여기에 관련 설명들이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학교 이게 3 must do라고 해서
여기 또 나오거든요. MMR을 제출해라. MMR 예방접종을 제출해라. 그 다음에 메닝기티스 폼. 그 뇌수막염 그 인지했다는 걸 제출하고, 여기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본 거에서 ESL 테스트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이트가 업데이트가 안 돼서, 제가 제일 최근에 받은 메일은 이렇게 세 개를 꼭 클리어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방접종 증명서가 일단은 1순위고, 그 다음이 이제 I-20을 받는 거. 그렇게 두 개는 최대한 빠르게 작성해서 내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다면 이제 I-20을 어떻게 받냐, 이게 궁금하잖아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국제학생 담당처에서 이 문서를 보내줬어요. 이게 Application for I-20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I-20을 발급받기 위해서 이 양식을 다 작성해가지고 제출하라고 해요. 이메일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이름, 주소 뭐 이런 거쫙다 적고, 자기 메이저 뭘로 할 건지, 언제 수업 시작인지, 그 다음에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이런 걸다 적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재정 증명서거든요. 여기서 본인의, 우리 학교가, 저희 학교, 제가 지원한 학교 같은 경우에 좋았던 게 증권 계좌도 다 받아줘요. 그래서 예금, 적금, 뭐 주택청약 이런 거 있으면 다싹다 모아서 그냥 최대한 돈 많이 있다는 거를 보여주면 돼요. 이제 본인 자신과 뭐 금전적 스폰서,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가족이나 부모님이죠. 그분들의 돈을 첫째 차에 얼마를 지원할 거고, 두 번째 차에 얼마를 지원할 건지 이거를 다 적으시면 되고요. 이것도 또한 은행 예금과 증권 뭐 이런 거, 그냥 돈 있는 거싹다 증명하면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칸까지는 되게 쉽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칸부터 이제 여기는 내가 작성하는 게 아니라 그 스폰서 할 사람, 서포트를 하는 사람이 직접 작성해야 되고요. 이것도 또 여기 밑에 보면 가로로 다 나와 있어요. 요거에 맞춰서, 양식에 맞춰서 다 적어주시고, 여기까지는 다 적는 건 쉽잖아요. 그러면 무슨 문서가 도대체 필요하냐, 라고, 재정 보증을 받는데 뭐가 필요하냐 라고 보시면, 이제 예금 잔액 증명서나 아니면 증권 계좌 잔액 증명서 이런 거, 증권사나 은행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직접 가셔서 발급받으셔야 될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은행은 직접 가서 발급받아야 됐었고, 근데 인터넷으로 발급해주는 은행도 있으니까 본인의 거래 은행이 어떤 거를 지원해 주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인터넷으로 된다 하면 인터넷으로 발급받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인터넷이 안 된다 하면은 직접 가서 발급받으셔야 되는데, 항상 다 영문으로 발급받으셔야 돼요. 영문으로 발급받아야 된다는 점 유의하시고요. 은행, 뭐 증권사, 주택청약 이런 것도 다싹다 받고, 그다음에 만약에 그 금전적 지원해주는 사람이 회사를 다닌다고 하면은 그 회사에서 또 증명서를 다 떼야 되고요. 소득 증명서랑 잔액 증명서 뗀다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충분치 않다면 나를 서포트해주는 사람이 얼마의 소득을 받고 있고, 어디서 일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분이 자영업자원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그 소득세 있잖아요. 그 소득세 증명, 그것도 지난 1년간 해서 총 28,464불
28,464달러 1년에 그 금액보다 많다는 거를 1년에 28,464달러보다 많다는 거를 증명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브롱스 커뮤니티 제가 가려는 브롱스 커뮤니티 칼리지 같은 경우에는 2년제니까 28,464달러 곱하기 2 대략 한 57,000달러 그 금액 이상이 있다는 걸 증명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 서류들을 다 영문으로 그 재정 증명서들을 다 영문으로 떼고 이 서류 요거를 다 작성해서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요거는 만약에 그 방을 제공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요건 작성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를 다 작성해서 여기 Notary Certification은 아마 학교에서 작성해 줄 거예요. 그래서 요 3페이지까지 요 Signature of Sponsor 후원인 서명까지 여기까지 작성해서 PDF본으로 싹다 스캔을 해서 보내면 돼요. 그리고 요 어플리케이션 폼과 그 재정 증명서들을 다 보낼 때 여권 사본 있잖아요. 여권 본인의 여권 사진이 나오면 그쫙다 스캔해서 그것까지 PDF로 만들어서 보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1차적으로 해야 될 거는 다 끝난 거죠. 오늘은 그래서 예방접종 증명서와 이 I-20를 어플리케이션 하는 폼을 보내는 재정 증명서까지 하는 거, 요거까지 설명드렸어요. 그러면은 이제 다음 시간에 또 I-20 이후에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해요.